용산전자상가에서는 컴퓨터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비교적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학생들이 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. 바로 이런 학생들로부터 돈을 뺏어가는 폭력배들이 상가 주변에 들끓고 있습니다. 이곳은 매일 오후만 되면 게임 CD롬이나 각종 부품을 사러 온 중고생들로 북적입니다. 얼마 가져요? 2-3만 원. 많이 가지고 5만 원. 신발 밑창에다 넣어갖고 가라 그러고요. 양말에다도 넣어갖고 가라 그러고요. 뒷주머니요. 다 넣고요. 한 1,000원만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면요. 물건 뺏기면요. 지갑에 있는 것만 뺏어가거든요. 아무래도 혼좀 나야겠다. 빨라 안 내놔? 100원씩 나오면은 때린다고 말했어요. 돈이 안 나오자 그 형이 나보고 돈 좀 갖고 다니라고 하면서 그냥 얼굴 한 대 딱 치고 갔어요. 있는 거 다 내놔. 아, 남은 돈 있죠 자식아. 시장에서도 다 봤어. 얼른! 야, 신발 이쁘다. 돈이 없다 그러니까요 시계를 막 뺏어갔어요. 돈 좀 꺼달라면서요. 주머니 뒤져보고 그러면서 돈 1,000원씩 이렇게 뺏고.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0% 이상의 학생들이 폭력배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, 학교 주변에서 불량배들로부터 돈을 뜯기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. 서울 봉천동의 한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최근 학교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. 야, 너 일로 와봐. 그런 다음에 갔는데요, 막 발로 한 대 때리더니요 2,700원을 뜯겼걸랑. 누구한테? 형들한테요. 석천호수에 가세요. 친구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, 그 사방면 쪽 학생들이요 5명이 몰려와가지고요 스케치북을 뺏어가지고 저지스러운 그림을 그리고요 한 대 때리고요 막 갔어요. 이곳은 매일 오후만 되면 게임 CD롬이나 각종 부품을 사러 온 중고생들로 북적입니다. 돈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 그랬는데 뒤지더니 때리면서 이거 뺏어갖고. 신발 밑창에다 넣어갖고 가라 그러고요. 양말에다도 넣어갖고 가라 그러고요. 뒷주머니에요. 다 넣고요. 한 1,000원만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면요. 우선 뺏기면요. 지갑에 있는 것만 뺏어가거든요. 불량배에게 돈을 빼앗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11살의 요선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슬픔을 던져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 소원으로 이 사회의 범죄를 없애줄 것을 호소한 것은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또는 동네 주변에서 끊임없이 불량배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가를